숲속에 둘만의 집을 지은 날 부부가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네, 항상 의식처럼 입고 가요. 마지막에 텐트와 함께 오랜만이다. 여길 자연 속에 있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랍니다. 백패킹은 이 자연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문화예요. 너무 자유롭다. 자연을 느끼기에 아주 자유로운 방법이구나. 남들과는 다른 길로 행복을 찾아 나선 부부. 둘이서 함께하니 여름이 뜨거워도 행복합니다. 경기도 광주,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집 옆에 텐트 치느라 바쁜 현수 씨. 자연이 좋고 캠핑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텐트에서 자는 걸 좋아하고 물소리 듣고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밖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아내 은주 씨도 캠핑이라면 대찬성이죠.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또 밖에 나오면 더 시원하니까 여기가 또 그늘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됐나? 어? 됐어요? 조금만 더 있어봐.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펼치고 접었던 텐트. 됐어요? 안 됐네. 그런데 오늘따라 애를 먹습니다. 최근에 썼을 때 여기가 지금 부러져가지고 이 모양새가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아, 세트가 부러졌어요? 네, 볼 때까지 부러졌어요. 연결 부위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산에 가서 텐트를 치려고 했었나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그랬나 이거를 텐트를 쳐야 되는데 어둡고 안 보이고 볼 때 구멍도 안 보이는데 바람과 비와 엄청난 강풍이 불어가지고 텐트를 덮고 잔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내분이 그래도 괜찮세요? 괜찮죠. 뭐 피곤한데 어쩌겠어요. 자야죠. 사모님 저렇게 야리야리 하는데 네. 그래도 돼요? 네 야리야리 하지만 체력은 대단합니다. 내일 보시면 압니다. 두 사람에게 텐트는 또 다른 집. 개울이 흐르는 곳에 집을 선택한 것도 늘 캠핑 온 기분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별장이 부럽지 않은 아늑하고 근사한 텐트 집. 쳐서 다 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집은 저기 있는데? 그저 웃지요. 밖에서는 텐트가 집이잖아요.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듬직해요. 듬직해요? 네. 언젠가는 집도 진짜 집도 뚝딱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올해 처음 텃밭도 일궜답니다. 현수 씨가 직접 일군 자투리 땅, 수확은 기대 이상입니다. 네, 여기가 원래 이제 텃밭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경사로가 있고 이렇게 산인데 제가 전부 다 삽으로 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밭을 조금씩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벌레에게 반은 내준 부부의 첫 농사. 쌈 싸먹을 때 이거 쌈장이 구멍으로 빠지겠는데 이거 쌈장. 두 개 겹치면 돼요.
이게 겹치면 되나요? 돼요. 밥을 두 숟갈 넣나요, 그럼? 그렇게. 네. 부지런하고 재주 많은 현수 씨. 요리 솜씨도 알아주는 실력파랍니다. 캠핑할 때면 아내 은주 씨를 위해 늘 요리를 한답니다. 20대 때 한식, 중식, 뭐지? 하나 더 뭐지? 양식.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다 요리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텐트 치는 것과 요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못하면요? 못하면 이제 펜션 가서 이제 짜장면 시켜 드셔야죠. 현수 씨가 직접 개발한 쉽고 간편한 캠핑 요리. 참치 통조림 하나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냅니다. 보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만. 참치김밥, 치즈김밥 있듯이 이거는 참치 파스타예요. 이 파스타 오일로 만드는 파스타의 장점이 어떤 재료를 넣어도 다 맛있어요. 현수 씨 표 파스타 맛은 어떨까요? 맛이 어떤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오늘은 면이 좀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면발이 조금 아니라 그러는데요, 사모님이? 편집해 주세요. 둘이 함께하니 만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이 집도 텃밭 땅도 사실 부부의 것은 아니랍니다. 3층에 스들어 살면서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집안 구석구석 캠핑용품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뿐 아니랍니다. 여기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어? 상당히 안 돼 있네요. 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게 캠핑 장비를 모으세요? 그쪽 산악 일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용접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프리랜서 일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캠핑을 다니고 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미싱 일을 하고요.